저희는 지난주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쩌면 처음으로 그리고 오래간만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해서 계속 그 삼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더 영구적인 예배당 성전이 필요했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 일이 그들 손에 이제 건축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수들의 저항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오늘 읽은 5장 바로 앞에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 공사 완전히 중단된 그런 이야기고 5장에 다시 재건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도 뒤돌아가기 전에 우리 상황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Against. 마치 우리 슈퍼볼 보시면은 공격하는 팀이 저쪽에 터치다운 존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어떻게 쓴지 공격을 한다면은 반드시 수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쪽에서 온몸을 다해서 온몸을 던지면서까지 그 전진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프로젝트, 나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쉬운 예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내가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따라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오는 나가는 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듣게 됩니다. 혹은 차 사고가 나거나 원장하는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프거나 하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도 저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지키고자 주님께 첫 마음을 첫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어떠한 곳에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날에 에스라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방해가 있었는데 저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건축이 완성되며 아름다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기공물 착공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6장 끝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반대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두 가지 교훈을 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대의 목소리를 예상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예상하자. 반대의 목소리를 예상하자.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BC 539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이 땅의 천하,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앞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돌아가서 건축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어서 반대에 부르시게 되죠. 우리 그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사장의 그 말씀을 잘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아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몰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에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제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방해했던 그 땅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민족이 다 유배를 간 뒤에 페르시아 또 우리 바벨론에서 이주를 강제 이주를 시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왔죠. 여러 가지 자기의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영에 의해서 명령에서 돌아와서 건축하는데 야 우리도 함께하자. 우리도 당신들의 신을 함께 섬기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다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여러 가지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거절하자.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 땅의 백성들이 행했습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뇌물, 고위 관직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저 사람들 건물 허가를 내지 않고 뭐 앞에 있는 시설을 좀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들은 왕에게 이 명을 내렸던 고레스 다음의 왕들에게 계속 고발장을 계속 청원을 해서 그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들 당신은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막 끝내야 됩니다. 이러한 협박성 편지를 상소를 계속 올린 결과 놀랍게도 그게 받아져서 국가에서 그만 건축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의 왕 다리오. 다리오는 우리 다니엘 때의 왕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아하스웨로는 에스더 시대의 에스더 왕비의 시대에 있었던 왕입니다. 계속 여러 시대에 여러 왕들을 거쳐서 계속 고발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정지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 5장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건축된 당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으로 15년이 지난 시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을 내봐라 그러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또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름도 어렵네요. 총독 갓드네와 스달보스네. 어제 아까 그 영어 소개했는데 영어 발음도 어려워요. 영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발음도 있는 총독들이 나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 건축가가 누가 되셨느냐? 왜 이런 거냐? 정보관리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 유다인들이 겨우 용기를 내서 옛날에 고레스의 영을 또 기억하면서 건축을 재기했는데 그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총독이 와서 고함을 치니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또 재건을 하고 레노베이션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레노베이션 했을 때 어려움들을 저한테 무용담처럼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키친을 고치는데 뭐 예상 외로 뭐가 들었고 화장실 바닥 공사하는데 참 뜻대로 안 되고 1년 넘게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호러 스토리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주차장을 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뭐 한 4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새로 주차장 만드는데. 그래서 건축업자가 다 블루프린트로 그렸습니다. 그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남의 주차장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 가지 의견. 불은 어떻게 달고 모양 어떻게 되며 또 방범을 위해서 너무 어두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의견 또 고칩니다. 또 돈 들고 나중에는 시에다 냈더니 또 시에서도 이게 안 된다. 고치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통과해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6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순진한 목사가 그대로 믿었더니 낭패를 봤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거의 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흥회가 2월달 있는데 2월달까지 끝나길 바라는데 안 끝나고 결국 4월달 부활절 근처에 가서 겨우 끝난.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여기 주요 커뮤니티에 스윗 파킹 했다는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하고 조금만 누가 거업하면 확 놀라버리는 정말 코드에 맞지 않아서 엄청나게 돈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건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에게 총독이 와서 거버너가 와서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가 허락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반대의 목소리에 엄청나게 겁을 먹고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 얘기가 아니라 영적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공중권세 잡는 자 도둑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약탈한 도둑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영어로는 The thief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도둑은 우리에 와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던 소망을 다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반대의 목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어떠한 사업과 우리 프로젝트와 심지어 예배를 나온 것이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반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우리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그것이 발생하게 된 시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20년도가 들어와서 이제 2월에 21일, 22일, 23일까지 부흥회를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또 발병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지고 저도 주님께서 보게 하신 몇 성도님들을 더 섬기겠구나 나에게 주신 귀한 섬김의 분들이구나 마음먹고 결단하고 갈랐는데 모임이 더 취소가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며 앞으로의 스케줄도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기가 막힌 때가 온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전염병이고 너무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모이기를 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세상들을 두며 경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을 봤을 때 아 반대의 목소리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발휘하는 결과가 왔다면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적인 담당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의 목소리를 들음을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씀의 목소리를 듣자.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목소리를 The voice of the word.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개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힌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장에서 반대에 15년 전에 반대에 그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두 번째 15년 뒤에는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5장 1절 다시 볼 때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세 번 반복됐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두 개 조어밖에 없는데요. 같은 단어가 세 번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보입니다. 잘 봐도 사실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보이는데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곧 학계라는 선지와 또 우리 스가랴라는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 라고 우리 마지막이 선지자라는 것을 동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나 가르쳐드리고 원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뭔지 그것은 나비입니다. 나비 해보시죠. 나비. 네, 우리 세 마리의 나비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강조해서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그들이 사람들에게 선지자 말씀을 전파했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6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의 말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20년 만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를 해보리라 했을 때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상황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를 좀 가보리라 그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맡기셨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그것도 있냐 저것도 있잖느냐 재정은 어떡하냐 시간은 어떡하냐 바이러스는 어떡하냐 항상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의 목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게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아까는 다른 5장 5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아이 눈 봤다. 영어로는 the eye, he eyed them.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개원하고 듣고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그 환경이 아까와 다르지 않은 환경인데 아까와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번에도 그들이 상소를 올리고 왕에게 고소를 하겠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리오 왕이 옛날 기록을 살펴보니까 고레스 때 정말 고레스 우리 원조 우리 이 나라에 건국한 왕이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했구나 그 기록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총독 아까 발음하기 힘들었던 총독들 하여금 도와줘라 돈을 대고 사람을 대고
건축을 더 속히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그들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그 목소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에코, 하나의 메아리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래 반대,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됩니다. 4년 만에 결국 이 거성이 완성이 되었고 20년 만에 그들은 주신 사명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난달 큐티 말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세상의 반대 음성을 들어온 이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롯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함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 그러한 도시에 살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그의 수메시아 베드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 롯이 어떻게 상했다고요? 그는 계속 불법한 것을 보고 듣고 세상에 반대하는 소리 하나님을 대적한 소리를 듣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나중에는 그 가족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의 근으로 삼아하신다 그랬지.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랬지.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듣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역사를 성경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한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드려야 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얻었습니다.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우리 지역의 카운티에 우리 베이어리 몇 명이 임팩되는지 맨날 업데이트 받고 또 어느 학교가 문을 닫고 어느 회사는 또 파워스가 어떻게 돼 있고 재택근무를 하며 또 어느 주는 또 사람이 죽고 워싱턴 주에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반이 넘는 주가 임팩되고 계속 뉴스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제 심령이 상하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목사님들이 메일을 보내줘서 본인 교회를 오늘 갖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가슴 철렁하게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러한 비보의 bad news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다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듣고 듣다 보면은 다운되고 마치 타조가 보기 싫은 것을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펑 아무것도 하실 자 다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가라 그러한 허무한 생각이 드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부 총독이 와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지 말자. 여태까지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면 살지 못하고 무슨 뭐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도와주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그래서 끝까지 그 사역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세상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전염병의 상황에서 자주 모이기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권면하고 싶은 몇 가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적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목숨과도 관계가 되는 중요한 적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대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가지 걱정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제가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주일의 첫 시간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세상에 여러가지 뉴스와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런 목소리보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내 첫 시간을 내 마음을 주님께 얼라인먼트를 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바로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시계를 맞춘 분 계십니까? 시간을 바꿔서 땡긴 분 계십니까? 다 그냥 셀프만 들고 계시나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차라고 심지어 시계를 한 시간 바꾸셨을 텐데 저는 주일 그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시계를 딱 주님께 맞추는 시간, 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주님께 다시 종조준. 주님,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선포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일 예배를 어떠한 상황에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놀라운 우리 헌신자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홍수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반대의 의견들, 수많은 네거티브한 소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식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정말 마음이 다운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의 의견도 열심히 듣는다면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또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주중에 우리 이번 주에 어떻게 할까요? 식사 어떻게 할까요? 몇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글쎄요 음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서로 얼굴만 쳐도 계속 쳐다보면서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의견도 열심히 듣고 통계도 듣는다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진리,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듣고 들어볼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말씀 들은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들거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세 번째 내가 묵상한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읽은 말씀을 나누는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우리 전사님들 아침에 경건 모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의 책임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사님들 앞에서 우리 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세 분,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나 정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분들과 짝을 좀 맺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모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다시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그분이 말씀 못 내가 못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삼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목소리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살면서도 계속
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가정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 직장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직분의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반대의 목소리,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죽어,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너는 사명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길 바라라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한 발짝 한 발짝 작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